진격의 MC, 아 진격의 V, 네, 죄송합니다. 진격의 V 시청자 여러분, 삼성화재 블루팡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MC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이채 M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이채입니다. 지금부터 삼성화재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V 삼성화재 편 세 분의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주장 박철호 선수가 85년생, 박상하 선수와 지태환 선수가 86년생, 오늘 특별 MC인 송이채 선수가 92년생이에요. 사실 많은 팬들이 송이채 선수의 나이에 대해서 좀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원래 예전부터 뛰었던 선수 같은데 92년생이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아, 제가 조금 노안이긴 한데 네. 이제 코트장에서 다친 적도 많이 없고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선수였어가지고 네.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송이채 선수가 삼성화재와 함께하게 됐는데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랑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저에 대해서 간략한 평가를 좋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송이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 근데 뭐 잘 하고 있는데요. 삼성화재 자체의 어떤 팀에 녹아든 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얘가 송이채다 딱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박상하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더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뭐 많은 부분을 조언해 주셨네. 저희 데뷔팀에 같이 있을 때 부회여가지고 저희 팀의 장점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정말 장점만 얘기해 줬습니까? 제가 그래서 최근에 상한한테 네. 술 한잔 먹자고 할까. 지태환 선수는 어때요? 아 저는 이제 뭐 좋습니다. 되게 아니요. 오늘 송이채 선수 특별 MC가 맡은 역할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스포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낱낱이 사생활, 형들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폭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파이 역할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명의 선수와 함께하는 진격의 V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예. 이제 시작이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상되는 단어를 짚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 정말 넌센스예요. 탄감. 탄감. 예. 네. 탄감 맞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니요. 내가 제가 아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임. 이제부터는 리얼이에요. 진짜입니다. 같이 보시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재 테스트. 예잇. 신발. 과일 같은데, 그렇죠. 네. 레몬차. 누가 먼저 했어? 누가 먼저? 누구야? 비디오 판독 신청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근데 상하 씨도 얘기했어요 방금 레몬차라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잇. 글씨를 잘 봐보세요. 야마. 좋아. 어린 아이가 꺄악! 나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던지시면 돼요. 막 아이로 시작해요. 아이. 네, 아이로 시작. 그리고 유명한 영화도 있어요. 이 영화. 아니 다섯 글자인데 아이가 나왔잖아요. 아! 영어. 아이스. 아이스. 나 마이크. 오케이. 야 이거. 아이스크림. 진짜 넌센스예요.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요. 누가 박상하 선수가 맞췄나요? 오케이. 이거 단순한 사람 잘 맞추네. 네. 단순한 사람이 잘 맞춰요. 단순한 사람 잘 맞추겠어. 요건 할 수 있어. 야 요건 할 수 있어. 나 이거 뭔지 다른 뭔지 모르겠다. 어이. 정답. 지름신. 오. 지태환 감 잡았어. 지태환 감 잡았어. 네. 자, 호잇. 해변.
정답 대변. 오.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오. 아, 나도 느낌 왔는데. 아, 해 때리는. 1대 1대 1입니까, 근데? 네, 1대 1대 1. 이게 뭐 이것도 나 이게 뭐라고 졸립니까, 이거?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오이. 천물. 정답 천물. 네 글자. 이거 우유, 우유란. 아, 와, 다 나왔다. 와. 알겠죠, 뭔지 알겠지. 오. 정답 사상초유. 사상초유? 오. 오. 오, 되게 철학적이었어. 되게 철학적이었어요, 진짜. 네 글자를. 박성호 선수 책 많이 읽는구나. 사상초유의 사건. 정답 초코우유. 아, 역전! 박철호 역전! 와, 사상초유는 어디서 나온 거지? 사상초유가 이렇게 얘기한 게 더 신기해요. 아, 아재인 걸 밝힐 바에는 똑똑해 보이겠다. 지금 약간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상초유 하나 나왔고요. 지금 머릿속에서 다들 지금 사자성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똑똑해 보이려고. 자, 호이! 세 글자. 저 뭐야? 점집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정답, 편의점. 와! 역시 박철우. 뭐지, 철우 형이 민욱이랑 잘 놀다 보니까 약간 그. 이민욱 선수. 네, 네. 이민욱 선수와 잘 놀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혼나면서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민욱한테 혼난다고요? 네. 약간 네. 갈굼 당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애가. 아, 편의점. 좋았어. 편의점. 아, 박철우 살아있습니다, 지금. 자, 가겠습니다. 오이! 지터야 힘내라! 세 글자, 영어. 예. 네. 개가 뜨거운데 영어예요. 핫도그! 아니에요, 이거 봐봐, 이거 보면은. 개 들어가잖아요. 이거 파스죠? 예. 네. 타잖아요, 네. 파스타. 와, 이거 이게 될 수도 있겠다, 파스타. 파스타! 네. 나 어제 봤어, 이거, TV로. 이게 아닌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구칙입니다. 오케이. 야, 선구는 변화가 없어요. 이제 꼴찌 되겠네. 싸움이에요. 교수님입니다. 어이! 정답. 조개패. 땡. 세 글자예요. 알 것 같아, 나. 와. 박철호가 맞출 것 같은데, 이거는 박철호 맞추는 게 아니라 김민우님 네. 맞추는 정답! 정답! 정답. 고조개. 고조개 정답입니다. 아. 박성아 꼴찌! 아유, 다행이다. 자, 박찬호 선수. 네, 첫 번째 게임이 끝났고 애장품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네. 운동에 관한 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운동에 관한 거를 내놓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네. 운동에 관한 거 생각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선수. 아, 네. 그래도 우리 주장 박철우 선수가 가장 많은 정답을 맞췄습니다. 철우 형이 역시 이게 친구를 잘 둬야 된다고 민욱이랑 놀다 보니까 철우 형이 철우 형이 세대가 확 낮아지네요. 아, 이민욱 선수 아니야. 부르고 싶지만 내가 네. 놀아주는 거야. 아, 놀아주는 거예요? 바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천만 다행 천만 다행 아시죠? 천만 다행 화제라서 천만 다행. 송희철 선수가 먼저 깔끔하게 시범을 보여. 깔끔하게요? 네, 깔끔하게. 갑니다. 큐! 눈 안 불러주세요? 시작! 천만다행 천만다행 그래서 천만다행 얼굴 빨개졌어요. 시작! 자, 자. 천만다행 천만다행 우리 팀이라서 정말 가관이다, 가관.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마지막에 다 같이, 마지막에 엉망진창 다 같이 가겠습니다. 자, 시작. 자, 자. 정말 다행, 정말 다행. 우리 팀이라서 정말 다행. 짝짝 천만다행 시작부터 천만다행 우리 팀이라서 천만다행 짝짝 천만다행 천만다행 우리 팀이라서 천만다행 자 다같이 짝짝 천만다행
천만 다해 우리 팀이라서 천만 다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우 진짜 잘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옆에서 막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예스 월로. 아니 잠깐만. 아니 반말했어. 반말했어. 원탑이죠. 여러분은 지금 진격의 부인을 시청하고 있습니다.